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존귀한 그
익숙한 말씀도 새롭게 만나는 시간, 수요사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자리에 백미님 나와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수도사님.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생명사랑교회 한문동 목사님. 네, 한문덕입니다. 그리고 벙커원교회 신민정 주목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수도사님은. 네, 잘 지낸 얼굴이 이 정도입니다. 평안함에서 많은 경무로 인해서 피곤하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요 사경회를 위해서 열정을 불태워주시는 이 백민희의 모습에 전늘 겸손해지고 있습니다. 수요사경에는 제 영혼의 양식입니다. 제가 오늘 사람이 밥만 먹고 살수 없듯이. 이렇게 교역자들이 좋아하실 만한 멘트를 쓰시는군요. 제가 좀 사회생활을 잘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경은 전도사님을 대신해서 마음의 영식을 라이브로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우리 생명사랑교회는 일반 교회가 하는 새벽 기도회를 하지 않아요. 예, 매일매일 하는. 제가 부임했을 때 새벽 기도회를 예배 형식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그 새벽 시간에 홀로 하나님 만나서 조용히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들은 매우 소중한 시간인데, 그것을 천편일률적으로 약간 주일 예배를 약식화한 방식으로 새벽 기도회 하지. 또 뭐 있나요? 수요일, 수요, 금요철야 금요철에. 옛날에. 새벽 기도, 주일도 오후. 오후, 네. 이러면은, 그거는 목사들의 설교의 질이 현저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또 교인들이 그런 설교를 듣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게, 뭐라 할까, 약간 가벼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 했는데, 그러나 이제 그래도 새해를 맞이하니까,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으로 지난주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그래서 딱 6일 만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토요일까지.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들이 모처럼 만에 다 나오셨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부교역자들의 입술이 부르트고 얼굴에 우리 아주 건강하고 늘 잘생기신 육성한 부목사님의 눈가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실시간 방송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배 참여하신 분들은 한 10분 정도 되셨는데, 실시간 방송하니까 하루 정도 지나니까 한 100회 정도씩은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쵸? 네네. 그렇게 해서 좀올한 해를 살아가면서 제가 몇 가지 좀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코로나 시국이라 하더라도 언제나 희망의 씨앗은 숨겨져 있다. 첫째 날. 그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려면 우리가 좀더 지혜로워야 한다. 그게 이제 둘째 날이에요. 그래서 더 지혜로워야 되는데, 지혜로우려면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얻을 수 있어요.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 그래서 셋째 날, 평화를 주노라. 예수님 하신 말씀. 그 평화. 그걸로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평화를 누린 사람은 언제나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지를 하고, 거기로부터 아까 말한 대로 하늘의 지혜도 계속 얻고, 계속 희망의 씨앗도 얻고. 그래서 넷째 날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혼자 울지 말고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나아가라. 이렇게 하고, 그렇게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 계속 나아간 사람은 이제 뭘 얻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얻는다. 그래서 다섯째 날에 사랑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했고, 사랑이 없어지지 않으면 그 힘을 가지고 할수 있는 게 뭐냐면 모험입니다, 모험.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라. 마지막 여섯째 날 이렇게 6일 동안 새벽 기도회를 제가 설교 한 10분 정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간단하게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일주일에 설교를 한 일곱, 여덟 편, 아, 그렇죠. 이번에는 그렇게 됐죠. 예,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습니다만.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그래서 새해가 와도 연말 연시를 보내면은 새해는 언제쯤 오냐면 설날 때쯤 와요. 네, 그래서 저는 새해를 여러 번 맞이하는데, 일단 대림절 때 교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요. 그때 이제 연말을 준비하는 거죠. 새해를 맞아서 연말을 준비하고, 진짜 1월 1일에서는 진짜 이제 세상 달력으로 새해를 맞이하고요. 그러나 저는 연말 연시 정신이 없기 때문에 저에겐 새해가 없고, 이제 설날 때쯤 되면 아, 이제 새해가 왔구나, 이렇게 이제 느낍니다.
자, 오늘 진도 나갈까요? 네. 네.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 말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 곁에 머물러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크게 놀라서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와서 그들에게로 모여들었다. 베드로가 그 사람들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어찌하여 이 일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또 어찌하여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작정하였을 때에도 여러분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그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거절하고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하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의 입을 빌어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아야만 한다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 예수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자기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빌어서 말씀하신 대로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주실 것이다. 그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라. 누구든지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은 백성 가운데서 망하여 없어질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비롯하여 그 뒤를 이어서 예언한 모든 예언자도 다 이날에 있을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언자들의 자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먼저 자기의 종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를 여러분에게 보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이거는 이제 베드로의 또 설교입니다. 그죠? 설교를 우리 신부님 당연히 해보셨고 두 분은 설교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히 없지요. 연설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 어릴 때는 방공 연설 이런 것도 했는데 이 연사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면서 학원 다녔잖아. 웅변학원이요? 어, 웅변학원 다녀봤어요? 맞아, 웅변학원이지, 웅변학원. 어, 그랬어요? 부자셨네. 네. 유치부 교사 하셨으니까. 저요? 네. 어, 유치부 설교. 네. 네. 그렇게 설교? 설교? 참, 애매해. 그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좀 그렇죠. 설교는, 아이들. 설교를 왜 하는 걸까요? 예배 설교의 예식, 목적은 뭔가요? 예배 예식의 한 부분에 속해 있고 그랬던 걸 같아요. 설교는 이제 속해 있죠. 네. 왜 속해 놓았냐는 거지. 왜 속해서 그거를 하게끔 했을까요?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서? 그러니까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왜 전하는 거죠? 목적,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듣는 사람들에게 삶을 변화시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뭔가 목적이 있죠. 저는 이 사람들을 결국 설교는 설득의 한 기술이에요. 설득. 네,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설득이요? 방식으로. 대변 아닌가요? 괴변? 대변. 아, 대변. 대변도 설득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대변을 하는 건데 하나님 말씀, 그 하나님이 왜 이 백성에게 말을 하냔 말이죠. 하나님이 이 백성들에게 왜 말씀을 하시냐. 그 목적도 설득이죠. 설득. 백성들을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해라 하고
변화시키기 위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냥 명령 겁니다. 아닌가요? 저희는 저 같은 경우는 계속 약간 보수적인 교회에서 자라고 신앙생활을 해서 그런 설득이라든가 그런 단어보다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대변, 명령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강압적인 그런 느낌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요. 이거는 또 한참 얘기해야 될 부분이다. 이거 큰일 났다.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이게 설교가 명령이라고 되면 이제 물론 칼바르트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세 가지 말씀이 있다고 쓰여진 말씀과 기록된 말씀과 선포된 말씀이 있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쓰여지거나 기록된 말씀은 성경이고 그다음에 선포된 말씀은 설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설교가 곧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라면 그런 의미에서 설교는 선포고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은. 예, 그런 의미에서 그동안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많이, 설교에 대해서. 그러면, 근데 그거의 폐해는, 자칫하면, 목사가 하나님이 돼요. 네. 네, 그래서 그거는 좀, 그걸 누가 평가할 것인가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그렇죠. 사실 되게 어려운데, 그래서 오늘날 설교학자들은, 설교를 선포나 명령으로 보기보다는 커뮤니케이션, 청중과 의사소통하는 걸로 보거든요. 그러면은 최대한 목사는 당연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청중들에게 선포하지만 그 선포가 일방적 선포라기보단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도록 일종의 설득하는 거죠.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하는 게 명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명령이라면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뭐 군대 같은 느낌인 거죠. 명령하면 토대지 말고 해. 맞아요. 그런 그랬어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맞아요. 말 그대로 쌍방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그 청년 교회 같은 경우에는 목사님 무슨 말을 하시면 바로 설교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 보면 설교 중간에 뭔가 이렇게 궁금한 게 생기면 바로 질문했거든요. 그게 가능해요? 네, 바로 질문했는데 그 전까지는 말 그대로 목사님께서 권위 있게 이렇게 설교하면 성도들은 가만히 듣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서 질문할 수 있는 뭐 그 정도였는데 근데 그 명령이라는 말이 되게 저한테는 되게 부정적으로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이미지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명령하시는 하나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과 설득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들. 저는 하나님이 설득하시는 분이시다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아 설교가 설득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쉽게 이해되는 것 같아요. 이제 제가 고민하는 거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그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오감으로 가 닿을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심지어 우리의 사유 전체를 로도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말도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말도 인간의 생각이에요. 인간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다고 떠올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벌써 그 말 자체가 인간의 어떠한 한계 속에서 하는 인간의 언어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래서 인간의 언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다고 고백하지만 근데 성경도 인간의 언어인데 심지어 그거를 또 성경을 읽고 목사가 설교하잖아요. 네. 그럼 여기서 2중 3중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네. 그래서 그것들을 더 진지하게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무엇이 진짜 하나님의 뜻일까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이 두세 번 왜곡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뜻을 마치 내가 온전히 자신만이 진리인 것처럼 말하는 수없이 많은 그 중간 매개자들, 사제들이죠. 옛날에 뭐 제사장들, 무슨 또 율법 학자들, 오늘날 목사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생기는 피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저는 그걸 무척 경계하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는 예수님에 비추어서 어떻게 우리가 선포 또는 내지는 이야기할 수 있을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설교는 일종의 커뮤니케이션 내지는 설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현대 설교학자들의 거의 공통된 합의입니다. 물론 이제 아직도 되게 보수적인 신학교와 그런 데서는
목사의 권위를 무척 높이고 거기에 정말 어느 누구도 토대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었다 감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면은 그 즉시 손을 들 수도 있겠고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어떤 거는 또 시간이 지나서 좀 더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때는 이해가 될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는 또 후에 질문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이 저는 오히려 좋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베드로의 설교 또한 이 베드로가 설교 오늘 했지만 이거는 누가복음서 저자가 네. 베드로의 입을 빌어서 네. 그죠? 네. 자신이 생각하는 어떠한 또는 경험했던 또는 신앙 고백하는 어떤 내용을 잘 요약 정리한 거죠. 그리고 여기만 봐도 이거는 지금 분명히 베드로가 이것을 듣는 청중들 지금 시작할 때 누구라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그러지 않았나요? 네. 그죠. 그 이스라엘 네. 동포 여러분. 그죠? 이스라엘 네. 동포 여러분이라고 해서 상당히 폭넓게 여기 사실은 그 어찌 보면 예루살렘 주민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있으니까. 네. 근데 무척 폭넓게 이스라엘 전체를 놓고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동포 전체를 설득한다는 거죠. 당신은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설득에 중요한 거는 그래서 설교를 잘하려면 이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우리 신민정 주무님 우리 교회 계실 때 제가 열심히 같이 얘기 많이 했는데 하나는 설교 문의 작성입니다. 어떻게 글을 잘 작성할 것인가. 그래서 온갖 수사학적인 문학적인 때는 시도 넣고 어떤 사례도 들고 그 다음에 설명도 하고 논리적인 주장도 하고 그래서 다양한 그런 어떤 글쓰기 기법을 통해서 잘 좋은 설교 원고물을 만들고요. 그 원고를 내가 이제 계속 입을 내서 연습을 한 다음에 거의 원고를 보지 않고도 연설을 멋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웅변하거나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우리 신학교에서는 설교 실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아주 잘된 원고와 그 다음에 아주 괜찮은 연설 내 그 능력 이게 통해서 감동을 받거든요. 설교할 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시선을 맞춘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교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설교를 잠시 안 하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이냐면 중간에 네. 네. 침묵, 포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또 막 말하면 안 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 생각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위대한 연설에 되게 중요한 네. 예, 그걸 이제 영어로 포즈라고 하죠. 포즈. 잠깐 멈추는 거. 네. 예. 우리 그 네. 카세트 보면 써 있는 거 PA 네. 뭐게 써 있는 포즈. 잠깐 딱 멈춰 있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카세트 모를 겁니다. 아, 카세트를 모르겠구나. 네. 진짜? 네. 네. 예.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이게 베드로의 기본적으로 설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는 이 설교를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고 누구를 설득하고 싶었고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지금 이 사람이 짰을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살피면 그 뭘 배울 수 있냐면 이게 베드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실제로 베드로가 설교했고 네. 그것이 구전돼서 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이 쓰인 뭐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 까지 전해져 왔고 그거를 누가가 다시 채집해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그때 시대에 또 맞게 가피를 할 수도 있고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다 알 수는 없죠. 뭐 자료가 없기 때문에. 네. 그러나 그런 걸 염두에 두면서 만약에 이것이 베드로까지 올라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사도행전 쓸 때 그 시기로 올라가면 초기 교회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베드로까지 올라가면 30년대 후반이죠. 그리고 만약에 사도행전 쓸 때의 어떤 상황을 반영하는 거라면 뭐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의 초기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 했겠구나 라는 걸 아는 거예요. 목적은. 그러면 그걸 가지고 오늘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말할까? 그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예, 이거를 이제 역동적으로 맥락화를 서로 비교해 보면서 오늘날 다시 우리가 설교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찾아보는 겁니다, 오늘. 근데 예. 저희가 궁금한 거는 지금 11절 보면은 네. 베드로와 요한 같이 있는데 네. 베드로가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2장에도 베드로가 네. 설교를 했는데 여기 3장에도 또 베드로가 네. 설교를 해요. 네. 요한이 있는데도. 네. 근데 보통 앞에 한번 베드로가 했으면은 뒤에는 요한이 했을 법한 또 한데 네. 또 네. 베드로가 했다는 거는 여전히 베드로가 이 초대교회의 어떤 위치를 갖고 있다 뭐 그런 걸 또 나타내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지금 백민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베드로가 가장 강력한 그런 리더였다. 타의 추종을 불허했다. 그거는 베드로만 등장시킬 수밖에 없었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이런 가능성이 있죠. 누가가 너무 베드로를 존경하는 거예요. 아, 누가가. 예, 왜냐면 나는 열둘 다 있는데 초반에는 거의 누가는 베드로만 얘기하고 후반에는 바울만 얘기하거든. 물론 중간중간에 빌립도 있고 몇 명 있긴 해요. 요한은 등장시키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요한 공동체 요한 복음서 저자가 이런 사도행전을 썼으면 아마 다 요한만 설교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능성이 두 가지 있다는 거는 인정해야 되고 그러나 실제로는 모르죠. 실제로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명확한 거는 이렇게까지 이제 우리 사도행전이 하나라서 네. 행전들이 많으면 좋은데 네. 그래도 뭐 여기저기 봤을 때 분명히 이제 베드로는 수제자인 건 확실하거든요. 바울도 개바와 그때 말한 요한과 야고보, 야고보. 그때 예수님 네. 동생 야고보니까 네. 세 명을 다 같이 말하니까 거기도 베드로는 안 빠지니까 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면 마태복음서 같은 경우도 보면 베드로에게만 하나님이 예수님이 열쇠 줬다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여러 공동체 속에서 같이 베드로만 얘기하기 때문에 역시 베드로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네 마가복음서에서도 베드로부터 부르잖아. 네. 세베대 아들부터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나중에 저기 누가복음서에 보면 베드로 가 이제 이렇게 그 물고기를 잡았을 때 너무 많이 잡아가지고 다른 동료들에게 네. 와서 이렇게 같이 금을 하라 그러고 그 다음에 또 같이 동업자인 베드로 그 요한도 불렀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기 동업자라는 말이 코이노이 코이노노이인데 코이노노이 코이노니아에서 온 거예요. 그거는 어부 조합의 일원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같은 어부 조합의 한 일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아마 베드로를 더 내세울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런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이유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보시죠. 자, 베드로하고 요한 곁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죠. 이 원래 원어를 보면 붙잡고 있는데 이런 뜻이 있어요. 네. 단순히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자기를 고쳐줬기 때문에 네. 아주 애착이 있어요. 집착하는 거죠. 딱딱 달라붙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모두 놀라와서 어디로 달려왔냐면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솔로몬 행각이 어딘지 몰라요. 사실은 어딘지 몰라요. 이 행각이라고 이렇게 번역돼서 그런데 주랑이라고 왜 그 기둥이 있고 다 사방 공간은 터 있고 그냥 지붕만 있고 기둥만 있는 데 있죠. 네. 쫙 있는 그런 그거는 뭐 그리스의 아테네 학당 이런 데도 그런 데 있잖아요. 그래서 비가 피할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기 모여서 그늘진 데서 이렇게 토론할 수 있고 있는 그런 데가 여러 군데 있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근데 어디를 도대체 솔로몬 행각이라고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렇게 쓴 거는 왜 썼을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는 거예요. 솔로몬 행각. 그냥 행각이라고 하면 되는데 하필이면 왜 솔로몬 행각이라고 했을까요? 지혜. 그렇지. 솔로몬이 지혜의 왕으로 그냥 전통적으로 알려졌잖아요. 네. 정말 지혜로운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게 일반적인 관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솔로몬 행각에서 지금 솔로몬이 또 성전도 만든 사람 아니에요? 네. 다윗에 이어서 네. 실제로 성전을 지은 건 솔로몬이 되거든. 네. 그러니까 솔로몬은 성전과도 연결되고 지혜랑도 연결돼요. 그런데 거기서 누가 설교하죠? 베드로.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의 이 말씀은 마치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과 뭔가 모종의 네. 뭔가 모종의 연결을 무의식 중에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이해되죠. 네. 충분히. 아니 네. 베드로는 그렇잖아. 네. 베드로 이미지가 있잖아. 기존의 이미지가. 맞아요. 약간 좀 무식하고 돌발적이고 막 그런 다혈질적인. 네. 그러니까 진짜 실제로 베드로의 그 이제 그 복음서에서 드러나는 베드로의 모습과 사도행전에서 드러나는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직접 쓴 건 아니지만 사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 쓴 걸로 보이는 베드로 전서에서 보는 그 편지의 글을 보면. 베드로의 변화라고 하는 거는 진짜 놀랍죠. 네. 네, 정말 놀라울 정도예요. 네. 네, 그렇죠. 어쨌든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베드로의 권위를 세워주는 느낌이 여기저기 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지금 원래 베드로하고 요한은 뭐하러 갔죠?
기억나나요? 성전으로 뭐 하러 갔었는데? 예배드리러. 아, 기도하러 갔습니다. 예. 기도. 네. 근데 지금 기도를 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뭘 한 거죠? 기도를 안 하고? 사람을. 그렇죠. 사람을 치유했습니다. 네. 그리고 뭘 하죠? 설교를 해요. 네. 그는 선포를 한다고요. 네. 여기 설교 내용은 우리가 읽어봐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묘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 사도행전 이런 거를 이제 우리 일반 교인들은 참 찾아내기 어려운데 지금 이 얘기 속에서 종교적 경건도 중요하죠. 네. 종교적 경건이 없이는 선교적 실천이 나오긴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종교적 경건이 먼저냐, 선교적인 실천이 먼저냐 그럴 때는 뭐가 먼저예요? 실천? 실천이 먼저예요. 사람 살리는 게 먼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먼저지 자기 혼자 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죠, 현대인들. 그쵸. 지금도 많죠. 명상, 네, 묵상. 명상, 묵상.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누구냐면은 박노자 교수? 박노자 교수 같은 경우가 미국의 불교 같은 경우를 비판하면서 그동안 미국 사람들이 물론 이제 그렇게 일반화시키긴 좀 그렇지만 미국이란 나라를 보면은 자국 이기주의에 찌든 나라고요. 네. 자국 이기주의 위해서 전 세계 나쁘지 많이 했거든요. 네. 그것을 통해서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세계 온대 지방의 3분의 1인가 인가 같은 거 그 좋은 땅이다 미국 땅입니다. 그러면 지구 인구가 80억이 가깝게 되는데 3분의 1이라 그래도 한 20억은 살아야 되는데 지금 3억 5천인가 밖에 안 살잖아요. 네. 그렇게 좋은 땅을 지네끼리 가지면서 남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네. 트럼프 같이. 그렇게 지낼 살 거 다 잘 살고 그러다가 이제 생기는 삶의 어려움도 있잖아. 잘 살아도 그런 거 뭘로 푸냐고 하냐, 명상한다 이거야. 불교 배워서. 그래서 박노자 교수가 엄청 비판한 적이 있어요. 미국에 지금 지식인들이 하고 있는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거는 실컷 남의 나라 거 착취해 놓고 지 생기는 아주 일상생활에서 몇 가지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거룩한 척 하면서 명상하고 앉아있다. 원래 불교 수행은 그런 게 아닌데 자비행위 더 중요한 건데 이런 비판을 하는데 이것도 그런 거죠. 지금 은연중에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베드로와 요한 앞으로 몰려든 사람들도 원래 다 기도하러 왔을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네, 네. 근데 이 사람들도 지금 기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구경하고 있어요. 네. 사람 치유하는 데에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그런 선교적 실천의 자리에 같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은근히 너희들 뭐가 더 중요하냐를, 물론 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건 되게 조심해야 돼요. 또 선교적 실천만 하는 사람, 종교적 영성이 없이 실천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피폐해져요. 보통은. 그러나 두 가지가 딱 이제 뭐랄까 대조적으로 부딪혔을 때는 궁극적으로 종교적 경건에 이르는 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선교적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든 행위는 단순히 내 만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이 사회의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지. 그것이 사회적 구원에 이르지 못하면 그거는 개인의 그냥 뭐랄까요? 취미생활? 그거에 머무르고 만다. 누가가 기도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계속 기도 강조한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요 한절에서도 이런 걸 느낀다. 그래놓고 이제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하고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또 베드로가 여기서 성전에서 설교하잖아요. 네. 이런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이제 이게 왜 또 그러냐면. 아, 죄송해요. 그러니까 솔로몬 행각이 성전 안에 있는 건가요? 그게 이제 성전 안에 있다고 봐요. 성전 안에 그 이방인의 뜰 동쪽 문인가에 경계 있다고 흔히들 말하거든요. 예, 근데 거기라고 추정하는 것 뿐이에요. 성전 안에 있는 거예요. 성전의 큰 안에 있는데 거기에 뜰이 나눠져 있거든요. 유대인의 뜰, 뭐 이방인의 뜰, 뭐 뜰이 나눠져 그 뜰 어딘가에 이렇게 주랑이 있고 거기에 있을 거라고. 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설교를 해요. 근데 성전에서 이렇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모습은 또 어디 잘 나오냐면 이게 누가복음에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이거 했단 말이에요. 네. 기억나죠? 했다. 예, 엄마랑 올라갔다가 길 잃어버려가지고 애를 잃어버렸지. 엄마 아빠가 없어져서 어디 갔자고 다시 성전에 또 올라갔잖아요. 그랬더니 거기에 성전에 앉아서 어릴 때부터 율법학자들하고 대담했던 친구란 말이죠. 이 친구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진짠가요? 대단하죠. 예수님이 진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런 강조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누가복음 20장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0장 1절 2절.
예수께서 어느 날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법학자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당신은 무슨 권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이런 권한을 당신에게 주었습니까? 어디 네. 우리에게 말해 보십시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가르치니까 네. 무슨 권한을 이렇게 얘기했냐. 베드로 오늘 설교하는데 이 설교 끝나고 나중에 똑같이 반응해요. 넌 무슨 권세야? 누구의 이름으로 네 설교하냐? 이렇게. 그러면 그 이런 반복이 벌써 베드로의 위치를 높여주고 베드로가 지금 성전에 설교하는 거는 누굴 계승하고 있다? 예수님. 예수님을 계승하고 있는 거다. 계속 지난번에 이어서. 그때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말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들어가는 시작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12절부터 16절까지 일단 설교를 쭉 하는데요. 거기를 보면은 설교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제 그 하체, 예, 그 하반신 지체 장애인을 고친 일 때문에 사람들이 와 몰려온 거죠. 몰려와가지고 와, 이 사람들 누구냐, 막 대단하다, 막 신기한 일 벌어졌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왜 이상하게 여기냐? 또 어째 여러분은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왜 하게 된 거냐면 바로 이런 오해. 베드로나 요한이 능력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또는 마술로 뭐 이렇게 해서 고친 거 아니냐고 하는 그 사람들의 호기심과 잘못된 시선을 교정하기 위해 설교를 한다. 이게 무척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그래서 이거 오늘 우리 수요사경의 108강 제목을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렇게 하려고 해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네. 왜 이걸 이렇게 중요시 여기냐면 그러면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하고 베드로가 그다음에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누굴 바라보라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예수님인데 결국 이제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일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일한 그것을 본 우리 증인이 우리는 또 예수님의 이름과 권세로 일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보면 안 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자 전국에 문제되는 모든 교회의 목사들을 보세요. 그리고 전국에 문제되는 모든 교회의 교인들을 보시라고. 아, 저희 지금 평화나무에서 네. 공명선거 감시단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네, 공명선거 감시단 모니터링. 감시단에서 예, 예.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목사님들 온라인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환장하겠어요. 환장 대파티? 왜 환장 대파티예요? 그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목사님들 중에 100%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몇몇 분들이 그러니까 거짓 뉴스, 가짜 뉴스를 비롯해서 그거를 정말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코로나가 흔히들 말씀하시는 코로나가 하나님의 재앙이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거를 다른 식으로 그래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코로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은 그 코로나가 그럼 코로나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뭐 방역 지침에 잘 따른다든가 우리가 다른 뭐 좋은 환경을 더 만들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백신을 맞으면 안 되고 백신이 이상하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하는 이 방역 지침은 잘못됐다. 되려 막 이상한 다른 걸 뭐 처방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근거 없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대선 국면이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또 이제 많이들 이제 아셔갖고 대놓고 뭐 누구를 찍어라, 누구를 찍지 마라 이런 말씀은 안 하시지만 그걸 또 이제 교묘하게 또 없는 사실을 또 끌어다 들여서 또 뭐 이상하게 말씀을 하시고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말씀들을 그냥 대놓고 그냥 강단에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아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그런 말을 하면서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내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말한다고. 그쵸, 그런 거죠. 그런 설교의 목사들의 대부분은 우리를 바라보라. 나를 바라보라.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네. 전부다. 그리고 또 많은 교인들은 하나님이나 예수님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을 바라보고 그게 지금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교도 커뮤니케이션이고 설득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다 같이 목회자나 교인이나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두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함께 소통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방적 선포 구조나 명령 구조가 되면 마치 목사가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목사가 또 지 자아 도취에 빠져가지고 자기 하나님인 것처럼 말하고 네. 또 많은 교인들이 또 하나,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받들고 거긴 다 아멘 아멘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큰 문제다. 그게 사이비 종교 집단이랑 네. 다를 게 뭐가 있나요? 그러면? 진짜. 맞아요. 그게 더 심해지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어떤 교인이 그게 좀 이상해서 그 목사님에게 아 이거 이런 거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혹시 뭐 집사님 다른 교회 설교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그렇죠. 다른 내 말 말고는 절대 듣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그 말 자체가 벌써 이미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뭐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취하는 자세는 너무 다르다 사뭇. 그리고 앞으로 계속 이럽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나올 때도 바울과 바나바가 그런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막 와서 신이 현현했다고 절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막 바울 바나바가 놀래가지고 왜 이러냐고. 근데 지금 만약에 목사님한테 그러면은 마땅히 그런 것처럼 우쭐해가지고 이제 그 정광훈 같은 경우도 그 설교 같은 거 가만 들어보면 자기가 막 한 일 막 자랑하면서 내가 얼마나 막 사람들을 모았고 내가 강원 집회 모았고 뭐 김경재 거기는 뭐 못 모았는데 내가 다 모았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그런 자체가 이런 성경과 비교해 봤을 때는 너무 정말 가증스럽다. 역겹고 혐오가 느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수혜사경을 하는 것도 다 제 맘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함께 뭔가 같이 고민해보고 의논해보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는 게 첫 번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게 안 된다. 그러면서 드디어 이제 베드로가 아, 보면 안 된다? 그렇죠. 우리를 바라보면 안 되지. 아,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나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달겠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소개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바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의 아주 정식이죠. 하나님을 부를 때 모든 유대인들이 하는 정식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새로 생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바로 유대교의 전승을 그대로 잇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첫 번째.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제 동시에 어떻게 된다? 예, 자기의 종 예수를 영광스럽게 하셨다 하면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죠. 여기는 근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표현 안 하고 종이라고 표현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거는 네. 아주 여기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래서 우리가 이런 거를 통해서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맨 처음에 예수님 나사렛 예수님 만났을 때는 그냥 갈릴리 청년이란 말이에요. 네. 그 청년이 엄청난 우리 그때 했던 엄청 많은 사건을 통해서 이제 이분에 대한 신앙 고백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네.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인데 원래 종이란 얘기는 안 좋죠. 종은 안 좋은 거예요. 그 비하 얘기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종 야훼 종은 달라요. 야훼의 종은 구약 성서 내내 아주 독특하게 쓰이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종이고 그건 오히려 위대함의 상징이에요.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 아니면 뭐 다윗? 이사 뭐 이렇게 예언자들? 예언자들 이런 분들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분이고 동시에 이 야훼 종의 이야기는 어디에 제일 잘 나오냐면 이사야서 52장과 5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읽어봐야 되는데 바로 이제 그걸 읽어보고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지 알게 됩니다. 일단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15절 나의 종이 매사에 형통할 것이니 그가 받들어 높임을 받고 크게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전에는 그의 얼굴이 남들보다 더 안되어 보였고 그 모습이 다른 사람들마다 더욱 상해서 그를 보는 사람마다 모두 놀랐다. 이제는 그가 많은 이방 나라를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 앞에서 입을 다물 것이다. 왕들은 이제까지 듣지도 못한 일들을 볼 것이며 아무도 말하여 주지 않은 일들을 볼 것이다. 예, 지금 종이 옛날에는 좀 종이라 그래가지고 되게 암 좋아 보였지만 이제 완전히 높이 올려져서 다 우러러본다. 그런 종이 영화롭게 된다고 하는 모티프가 정확하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티프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고난 받으셨지만 결국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게 영화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걸 읽으면서 이거 예수님 얘긴데 이렇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떠올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구약의 예언이 예수에게 성취됐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년주목님 저 만났을 때, 그때 어떤 이미지였나 내가? 한 번도 못 사는, 아, 저렇게 생겼구나. 뭐. 얘기 좀 해주세요. 못생겼고 뭐. 근데 이제 살다 보면 같이 사는 건 아닌 것 같은 거. 목회를 하다 보면 산 건 제 아내랑 사는 거고. 같이 목회를 하다 보면 아 목사님 이런 건 이런 부분이네. 이러 하면서 뭔가 이해가 폭이 넓어지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첫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 맨 처음에 만났을 때하고 이게 점점점 가면서 그 이해가 깊어지는데 그 깊어지는 단서가 구약에서 찾게 된다는 거죠. 자, 그 유명한 노골적인 말이 이제 53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들은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님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고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었다. 그는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돌렸고 그가 멸시를 받으니 우리도 덩달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셨으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떨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끌려가기만 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체포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세대 사람들 가운데서 어느 누가 그가 사람 사는 땅에서 격리되는 것을 보고서 그것이 바로 형벌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고 생각하였느냐.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주님께서 그를 상하게 하고자 하셨다. 주님께서 그를 병들게 하셨다. 그가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여기면 그는 자손을 볼 것이며 오래오래 살 것이다. 주님께서 세우신 뜻을 그가 이루어드릴 것이다. 고난을 당하고 난 뒤에 그는 생명의 빛을 보고 만족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것이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받아야 할 형벌을 자기가 짊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그가 존귀한 자들과 함께 자기 몫을 차지하게 하며 강한 자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게 하겠다. 그는 죽은 데까지 자기의 영혼을 서슴없이 내맡기고 남들이 죄인처럼 여기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졌고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리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기가 막히죠. 네. 왜 기가 막히냐면 이게 다른 유대의 어떤 문헌에서도 잘 인용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수도 없이 구약성서를 읽었지만 구약성서 다른 문헌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 네. 미시나라든가 탈무드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이거를 인용한 횟수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갑자기 이사야서를 읽다가 이거를 보고 완전 충격에 빠지죠. 여러분도 그러지 않아요?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왜 저런 분이 우리에게, 그죠? 복음성가 때문에 알게 됐어요. 예, 예. 아니, 우리, 그러니까 예수님 처음 만나면서 떠올려야 돼. 저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저렇게 위대한 분이 왜 아무런 죄도 없이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 됐나에 대한 이 엄청난 충격과 고민 속에 있던 사람들이 이사야서 53장을 읽었을 때 받은 충격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돼 있었구나. 이런 뜻이었구나라고 이해한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행전 3장으로 다시 넘어와 보면은 그게 바로 자기의 종, 자기의 종. 이런 네. 이런 야훼의 종, 야훼의 종 이야기거든요. 네. 이거를 바로 하나님 영광을 듣게 했다는 거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또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게 또 초대 교인들이 생각했던 예수님의 이미지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가 함께 나온다는 것이 아주 특이해요. 이런 경우는 신약성서 사실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과 네. 관련해서 다른 사람과 관련해서는 딱 한 번 나오는데 그거는 세례 요한한테 얘기할 때 얘기예요. 여기 찾아볼까 그러면 마가복음 6장 20절. 한번 다시 그건 찾아보고 마가복음 6장 20절일 거예요 아마. 예.
그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성스러운 사람으로 알고 그를 두려워하며 보호해 주었고 또 그의 말을 들으며 몹시 괴로워하면서도 오히려 달게 들었기 때문이다. 예, 여기 의롭고 성스럽다 말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그죠? 아주 비슷하죠. 요구 한 번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오로지 여기 이제 그다음에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거룩하다고 하는 거는 종교적 거룩함이잖아요. 네.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도덕적. 윤리적 도덕적인 거예요. 그는 종교적인 거룩함과 윤리적 의로움을 한 몸에 구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지금 이해하고 있다. 근데 이런 것도 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막 백미님 혀를 아니 막 거품을 품면서 얘기하셨잖아. 종교적으로 엄청 거룩한데 네. 사장이 하는 짓을 보면 완전히 도덕적으로 개판이잖아요. 폭력적이고 쓰레기. 거의 쓰레기죠. 사실은 하는 행동을 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여러분 맞 여러분 기도하자 맞죠. 그래 같이 교회 다니라 그래 막 전도해. 와 그 그러니까 이 아시겠죠? 제가 왜 흥분하는지.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을 3장 15절을 보시면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여러분은 생명의 뭐 근원 되시는 주님. 이게 좀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왜 생명의 근원일까요? 좀 왜? 이해될 것도 같은데 잘 안 돼요. 거의 되지 사실은.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이제 그 뒤에 설교에 쭉 보면 예수님이 죽음을 해서 극복하고 부활하셨잖아요. 네. 죽음을 극복한 유일한 분이거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초기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런데 놀랍게 네. 이 지금 12절, 13절부터 이 설교 내내 예수님을 높이면서 그 반대편에 유대인 욕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를 죽이는 사람들. 무지해서. 일단 할인... 13절부터 보면 네. 넘겨주었죠. 네. 네. 야훼의 종. 하나님은 예수님을 야훼 당신의 종으로 삼았는데 너희들은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했는데도 너희들은 거절했다. 네. 그죠? 그래놓고 대신 누굴 놓아달라고 했다? 살인자. 거룩하고 의로운 분 대신 누굴 택해요? 살인자를 택해요.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결국은? 죽였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자 이제 이거 다시 청중이 누구죠? 이스라엘 동포예요. 난 설교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가 난 돌맞아 죽었을지도 몰라. 당연하죠. 여러분 지금 벙커교회 설교자로서 신민현 주목님이 갑자기 벙커 교인들 앞에서 막 예수님 얘기하면서 네가 죽였고 네가 넘겨줬고 배척했고 죽였다 이러면 저희 교인분들은 숙연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자복하고 뭐 이렇게 네. 회개하는 거죠. 야, 훌륭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양면이 있단 말이죠. 네. 양날의 칼이에요. 베드로는 바로 그걸 노린 겁니다. 누가복음서의 설득 기법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 각오를 하거나 네. 나 죽을 각오 하는 거죠. 아니면 이 말을 듣고 진짜 마음에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 야훼 종이 떠오르잖아요, 이제. 이사야서 53장이 떠오르는 청중이 이사야서 53장이 떠오른다고요. 그리고 예수의 삶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죽였던 거 아닐까? 거기서 그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 마음의 동요가 엄청 심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하나 궁금한 거. 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동포들이 다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니겠죠. 네. 아닌데 일부러 확대하는 거예요. 예, 보편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알겠죠. 그러면 지금 예.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죽였다라고 어떤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이스라엘 동포 전체는 유대교에 속해 있잖아요. 네. 그 유대교에서 지금 새로운 종교가 탄생하고 있잖아요. 네. 새로운 탄생하는 종교는 예수를 주인으로 하는 종교죠. 네. 그러니까 여기가 전부 새로운 종교가 돼야 되거든. 지금 그런 맥락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예, 이해하시겠죠? 네, 네. 지금 그리스도교는 새로 탄생하는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대조적인 상황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전체를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 이스라엘 동포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잘 발견하신 네. 거죠. 이렇게 놓고 나서 이제 엄청 힘들게 딱 해놓고 그러나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그 존재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거다라고 해놓고 이제 살짝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게 아까 방금 전에 심지어 주모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너희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무지해서. 무지해서. 네가 좀 너희들이 좀 뭘 몰랐던 것 같다. 이러면 좀 놓이잖아요. 내가
그렇잖아요. 일부러 막 야, 일부러 막 아니라. 악의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정말 나 무지했어, 무지했어. 잘 몰라서.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준다고요. 왜? 이게 설득 방식이죠. 이렇게 약주구네요. 변화할 수 있거든요. 이제 알아야겠구나.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이게 재밌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의 반대말은 뭐죠? 불신? 불신입니다. 불신이에요.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무지를 들고 나오잖아요. 네. 무지의 반대말은요? 아는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지의 반대말이 믿음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지금 무지와 믿음을 연결시킨다고요. 근데 무지와 믿음 사이에서 알미 껴드는 거죠. 네. 너희가 무지했기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한 것은 이제 알면 믿음에 이를 거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목회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나? 왜 온전한 믿음에 이르지 못했나? 몰라서? 무지해서죠. 불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도 왜 생기나? 무지해서. 무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정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나는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조금 더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동안 사실은 모르겠어요. 이 여러분 시청하시는 분들 정말 솔직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고 자신의 믿음을 생각해보면 그냥 목사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그런 줄 알았지. 네. 언제 바르게 알려고 하나씩 차분하게 살펴봤냐 말이죠. 안 했어요. 예, 제가 우리 여기 우리 수요사회에서도 소개했는데 그 독일 성서공 해설 네. 책 나왔다고 엄청 소개했잖아요. 그게 네. 1992년에 나왔거든요. 제가 98년 5월에 샀는데 그러니까 25년을 곁에 두고 정말 사랑했어요. 그 성경을. 왜냐하면 너무 주석이 한국에 나와 있는 진짜 이상한 설교를 하는 그 목사들 설교보다는 훨씬 좋거든. 훨씬 수준 높아요. 최근에 작년에 쥐리 개혁교회 총회가 만든 성서해설집 번역도 나왔어요. 그건 2010년에 만든 건데 이제 번역도 나온 거예요. 그것도 아주 훌륭합니다. 그걸 사야겠네요. 예, 그것도 사세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런 거는 기본적으로 아주 그 제가 보기에는 전체 신학계에서는 중도예요, 다. 근데 한국은 워낙 보수적이고 이게 뭐 너무 어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읽어도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충격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나온 책도 있어, 사실은. 그거는 무마시키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네. 그렇게 활용되기 좋은 책이 성경신학 바이블 스터디라는 책이 있어요. D.A. 칼슨이라고 하는 그 영국의 학자를 주로 이제 이렇게 해서 많은 학자들을 그 사람이 뭐야 지도자가 돼서 많은 학자들이 해서 만든 책인데 그거는 복음주의 진영, 보수적인 교훈들을 읽어도 좋아요. 그걸 읽는 게 이상한 목사들의 이상한 설교 듣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러면 그런 책 세 권 사놓고 성경 읽어가면서 다 우리도 이제 다 양식이 있잖아요. 뇌가 있잖아요. 네. 사회하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거는 하나씩 하나씩 읽어보면 그날 목사 설교 듣고 야 저건 정말 헛소리구나 이걸 알게 될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니까 계속 그런 이단의 속설에 넘어가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중요한 게 베드로가 무지를 말했다는 거. 네. 네, 이게 아주 그렇게 해서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그렇게 충격 먹은 사람들이 이제 아, 우리가 무지했구나. 그럼 내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지 하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또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야. 너희들의 그런 어려움을 위해서 사전에 다 계획하셨다. 이것 또한 한쪽으로는 어떤 문제 때문에 된 거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요. 누가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저렇게까지 돼야 되는가? 근데 그것을 하나의 설득하는 방식이죠. 하나님이 예고하신 거다. 누가는 아니고요. 하나님이 정말 다 계획하신 일이다. 재미없었어. 이런 식으로 설득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동포들에게 맨 처음에 준 충격을 조금 경감시키되 그러나 이제 죄 씻음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설 수 있도록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었던 것이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어디 보냐 하면 그렇죠. 19절 다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라는 말을 또 쓰죠? 네. 회개라는 말에 사실은 회개가 돌아서는 건데 여기 네. 돌아오면 또 쓴단 말이죠. 네. 그래서 회개에 오히려 더 그 방점을 두는 거는 과거의 것을 고치라는 거고 네.
돌아오라는 말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건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새 시대를 여는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니까 이제 큰 틀에서는 이스라엘 동포들이 물론 아직도 유대교와 기독교와 구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교에 당연히 갱신이 필요했으므로 갱신에서 새로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인데 그 돌아오는 것은 기독교에서 열린다. 예수님에서 열린다. 이 말을 이제 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게 하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이제 준비를 하고 뭘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도록 그 준비된 시간이 지금 교회의 시대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행전을 전체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죠? 네. 무덤에 묻히셨죠? 부활했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에 승천하셨잖아요. 네. 그분 지금 하나님 곁에 머물고 계시죠? 네. 그래놓고 나중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오시죠.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시는 게 뒤에 나와요. 거기 만물을 회복한다는 말이 나오고 다시 오셔요. 그러면 그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아는 재림. 그 시간이 있잖아요. 네. 그 시간에 뭘 했냐면 죄 씻음과 회개를 하고 있어라.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마음이 상쾌해진다. 여기 지금 편히신다라고 번역됐지만 이 편히신다는 번역이 원래 그 헬라어로 보면 되게 시원한 거예요. 그 죄의 죄책감과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이제 좀 너무 시원해가지고 묵은 짐이 다 사라지고 그래서 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는 19절과 20절을 여러 번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 받으십시오. 그럼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면 살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회개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간다. 이렇게 저희는 그렇지. 계속 알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냥 이제 그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이거는 바로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죄책감, 지금 바로 베드로가 말했던 죄 없는 하나님의 야훼 종을 죽인 너희들의 그 죄책감이 다 벗어지고 딱 완전 상쾌된 상태로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님을 보내실 것이다. 그럼 재림하는 거죠. 이게 초대 교인들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어떻게 되냐? 만물이 회복된다. 그죠? 거기 21절에 보면 만물이 회복될까지 마땅히 하늘에 계실 것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이게 만물이 회복된다는 게 어떤 의미인 거예요? 그게 이제 종말론적 구원이라고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때가 오면 모든 것이 원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아름다움으로 회복될 거라고 믿었어요. 창세기에 처음에 모든 근데 지금 세상은 안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로 뭐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고 서로 싸우고 전쟁이 발발하고 모든 신음에 있는데 그런 세상이 아니라 마치 에덴 동산에 그 아름다운 그 시절로 다 돌아올 거다. 그건 종말론적 구원이고 그때는 예수님이 오실 때고 근데 오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머물러 계시는데 머물러 계실 때 너희들은 뭘 하냐?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라. 그럼 마음이 상쾌해지고 편히 쉬게 되는데 그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이 딱 바로 오셔서 새로운 나라가 펼쳐진다. 이게 그림인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이들의 그림, 이들의 신앙이죠. 네. 이렇게 신앙을 생각해 보면 결국은 이 하체 지체 부자유자가 치료된 것은 결국 이스라엘 온 민족의 온전한 치유.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이스라엘 동포뿐만 아니라 만물의 회복이니까 우주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보편적 지평까지도 넓혀져서 하나의 상징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만물을 이제 제가 그럼 이해하기로는 유대교는 본인들이 선민의식에 있어서 다른 이방 사람들은 뭐 경시하거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의 종교는 그럼 만물까지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까지 다 포용한다는 뭐 그런 의미도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특권의식이 있는데 특권의식도 그 어느 정도 인정해주면서 그러나 너희뿐만 아니라 모두가 온다. 이거는 원래 사실은 그 이사야서 25장에도 나오는데요. 거기도 나오면은 결국 하나님이 잔치를 베푸신 날이 오면은 모든 민족을 시온산으로 불러들인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 비전이 있어요. 그런 비전을 위해서 대표적으로 뽑힌 너희들.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하면 하고 다 오는데 너희들이 못하면 그런 역할이 이방인에 넘어간다. 이런 생각들이 초대 교인들의 생각인 거죠. 예.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야훼 하나님의 종이고 거룩하고 이런 분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또
누구냐 하면은 22절에서 24절 사이에 보면 모세가 말한 모세가 이렇게 말했죠. 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동족 가운데서 한 예언자를 세워줄 거다. 네. 모세와 같은 예언자. 모세와 같은 예언자라고 그 사람이 언젠가 세워지겠죠라고 맨날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예수님. 그게 예수님이다. 특별히 모세를 언급하는 거는 이제 이건 모세 유형론이라고 하는데 모세 타이폴로지라고 합니다. 모세가 했던 모든 일들을 떠올려보세요. 그러면 구원과 율법 수여와 리더였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궁극적으로 해낼 이 시대의 모세는 누구인가? 예수님?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돌아가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하늘에 네. 있다가 이제 오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오시에서 다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런 모든 일을. 다시 오셔서? 그럼요. 지금 우리는 뭔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죽을 것 같은 네. 그런 우리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이제 하늘나라에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믿음이 아주 강했다는 걸 기억하고 읽으면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곧 오실 것이다. 네, 곧 예수님이 오신다는 생각으로 한 말들이라고. 맞아요. 이들은 그걸 믿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는 거죠. 사람들이 이런 설교를 통해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오늘 우리가 한 이 부분에서 초대 교인들이 아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구나. 정말 모세와 같은 예언자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거룩하고 의로운 분으로 이해했고 모든 생명의 근원, 특별히 죽음과 부활. 그럼 오늘 지금 베드로는 장애인 치료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장애인에게 갔다 이렇게 말하지만 가만히 설교하는 걸 보면 너희가 예수님 죽였지? 예수님 원래 이런 분인데 하면서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있죠. 기적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올바로 알아라. 니네가 무지해서 죽인 거다. 계속 이 얘기하고 여기를 제대로 알면 장애인이 이제 완전히 치유된 것처럼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동족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치유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고 그래서 너희들이 마지막에 26절에 이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악에서 돌아서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였다라고 딱 말을 해주면서 끝납니다. 설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네.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교리처럼 들리잖아요. 고난을 겪고 예수님이. 그런데 그렇지. 이 당시 사람들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 구약에 예언했던 그거네? 이렇게 놀람으로 이 설교를 들었을 것 같아요. 딱딱 들어맞는 뭐 그런 느낌? 저는 뭐라고? 이럴 것 같은데. 아, 그쵸. 사실 저도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졌던, 돌 던지지 않았을까? 스테반한테 한 것처럼. 맞아요. 언제나 두 부류가 있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4절을 읽어주시고 오늘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아, 그렇죠? 여기 이제 유기노 수도사님은 여기 이제 5천 명에 들어간 네, 거고 감사합니다. 백민님은 여기 이제 격분한 사두개인들. 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거든요. 자기 믿음과 반대되는 얘기를 막 베드로가 하고 앉아 있으니까 격분한 거죠. 네, 그래서 언제나 두 가지 반응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한번 이제 고민해 보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진정한 세우심 받은 종인가? 능력 때문인가? 힘 때문인가? 아니면 사랑 때문인가? 근데 이사야서 53장은 놀랍게 사랑이죠. 힘이 많잖아요. 힘이 없잖아요. 사랑. 네. 그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가? 예수님은 어떻게 모세와 같은 예언자인가?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는 그런 사람 믿는 사람으로서 초대 교인들처럼 우리는 뭘 전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네, 이런 부분들을 오늘 뭐 생각해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하면 되겠네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하시고 어떻게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였을까? 사랑의 예수님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냥 단순히 기복신앙, 그러니까 내 복의 근원, 그리고 내가 사후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수단? 그렇게 했던 그런 예수님으로만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보험이네요, 보험. 그런 예, 그랬던 것 같아요. 그치, 말씀하시면서 약간 찔림도 있고 내가 알고 있는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은 섬겨야 되는데 오늘도 또 물음표만 잔뜩 들고 가네요. 아직도 여전히 그 시대의 사람과 우리의 지금은 좀 환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달라서 이렇게 이입하기가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늘 이제 수요사경을 하면서 어떨 때는 확 다가올 때도 있지만 이때 당시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이사야 말씀이 떠오르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떠오르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해 폭이 좀 쉽지가 않았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그리고 이 설교를 했을 때 아, 지금 우리의 모습도 예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앞에 장애우를 고쳤던 그 기적 같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 아직도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는 뭐 예수님이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 내용을 교리로만 이렇게 이해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읽을 때 이렇게까지 감동이 되지 않았는데 정말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것들이고 그리고 만물이 회복된다는 얼마나 놀라운 선포인지 우리가 믿는 내용이 얼마나 놀라움의 연속인지에 대해서 조금 내가 놀랍고 경이로운 것이구나라는 걸 좀 가져야겠다 두려운 것이기도 하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뭐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은 고대의 모든 문헌은 옛날에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걸 책으로 만든다는 거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글자라도 허투루 쓰지 않으려고 노력을 사실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의미들을 오늘날 어떻게 우리가 되새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예, 계속 저도 이제 생각하는 거는, 베드로와 요한이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 라고 말했던 것을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계속 우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눈길을 주는 이야기,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했지만, 그게 되게 많아요. 이 눈길이라는 말, 그리고 아까 우리 수도사님과 우리가 함께 노래 불렀던 그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이라고 할 때, 그동안 그 하나님 눈길이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다고 많이 착각을 했거든요. 그런 세월이 너무 오래 쌓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길은 온 우주에 머물죠. 그러면 우리도 거기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에 우리의 눈길도 가 있다면 그 눈길을 계속 그렇게 넓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 좁게 기독교 신앙을 백민희 고백처럼 뭐 하자면 꼭 백민희만 그런 건 아니겠지만 자신의 복, 아주 개인의 편협한 이익에 하나님의 눈길을 딱 모아놓은 거죠. 그럼 그걸 어떻게 넓힐 것이냐. 그래서 왜 우리만 바라봅니까? 라는 왜 우리를 바라봅니까?에 대해서 우리는 뭘 바라보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이었기를 빕니다. 기도하고 마쳐도 될까요?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장애인의 치유 때문에 또 사람들이 몰리게 되었고 베드로가 긴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통하여 초대 교인들이 예수님 만났던 그런 감격과 예수님을 통해서 얻었던 깨달음과 그리고 이들의 소원, 소망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의 잘못과 실수와 또 욕심으로 인해서 정말 지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또 그 영향을 우리 인류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만물이 회복되기 위해서라도 생명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터인데 여전히 우리의 시선은 딴 데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다시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또 재물이나 나의 탐욕이나 헛된 것에 집착하지 않고 온전히 예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우리들을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곳에 내 맘도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그곳에 내 삶 들이리 나 경배합니다. 나 예배합니다.